보자, 비즈니스맨님. 아, 맞다, 메이드였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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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였지. 맞네. 다섯 명 투입. 참. 뭔가 싶다, 뭔가 싶어. 작전 사령실 건설 언제 할 건데? 이것도 뭔 일이래? 그러게 말입니다. 비즈니스맨은 그냥 말빨만 앞세운 아들인데 야들은 총기 기술 배워놓고는 천사 쓰질 않아. 훈련을 시작하라. 비상사태 끄면 애들 총 갖다 놓으러 가요. 켜놔야 돼. 지금 이 빌어먹을 상태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죠. 빌어먹을 비상사태를 켜놔야 됩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저도 알 수 없기에 비상사태를 현재 켜놨습니다. 진짜 시끄러워요. 두개 팻! 쏴버려! 작전 통제실 언제 도대체 완성이 되는거야? 이거 도대체 누가 들고 오고 있는거야? 오고 있다. 이제 오는구만. 워커 잡으러 갔나? 워커 배치 끝났나? 아직 총원 배치 덜 끝났네요. 날라간다. 한 번에 잡자잉. 아마 관제를 안 해갖고 실패할 확률이 억수로 높을 건데 몰라 해. 지금 찬밥도 뭐 갈 때가 아니야. 자, 작전 사령실 준비됐고 건설합시다.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한 칸은 좀 뒤 칸은 좀 넓혀놔야겠다. 이래 붙여놔갖고 뒤 칸은 좀 넓혀놓고 여기 두 개는 나중에 다른데. 그래, 이게 들어와야 되니까. 도청장치. 여긴 도청장치 들어오고 됐어. 됐네. 새로 생긴 작전실입니다. 새로로 하자고. 요렇게. 아니야 이래. 아직 관제가 원활하지 않아갖고 보이질 않네. 그거 상황 해제해도 되겠다. 아, 또 왔어. 해제는 무슨. 뭐야, 경보는 꺼졌는데 지금 비상은 걸어놨어. 뭐지? 뭐 걸린건가? 오, 소리 꺼졌네? 아하, 이 친구들은 도대체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빵! 아군 적군 관계없이 다 쏴죽이는구나. 제국의 국정원짐. 현재 사령실 이상 없습니다. 미션이 성공했나보네. 철수해. 여는 어떻게 됐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가있을래? 아예 뭐 여기도 성공하겠지. 작전실입니다. 미사일 쏘는 뭐냐, 중보수 영창. 야야야야, 입구에 불 붙었다. 대처할 수 있나? 대처해야지.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나 때려봐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 상황에 하나 대충 보면 되나? 하하 짓는데 하루종일 걸린다. 확실히 아들이 입구를 못 들어오니까 열받나 본데. 어 잡아오네요. 이제 또 비즈니스맨을 키우고 야들은 영창에 보내. 어, 저 친구들은 그냥 영창으로 보내면. 영창으로 보내서 자들을 실험을 해보자고. 야들을 실험으로 도로모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지? 아 마침 쓸만한데 넣을 수 있겠구만. 좋아, 일단은 이 레이저 실험부터 시작해보자. 레이저 실험부터 시작해보자. 도대체 아저씨 어디가 아프십니까? 야 뭐야 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꼽는 거야? This is a Saber World Service announcement. 성우해나? 오케이 귀한. Kidnapping. The Global Defense Alliances have issued a joint statement warning all skilled workers to be on their guard, as they may be at risk. None of the kidnapped victims have been heard of again. And no ransom demands. 애가 한 방에 나와버리는데. 효과 좋네. 일단 임마는 교육해서 이쪽 하고, 임마는 좋아 압축장치 안에 넣어버려. 사람을 압축장치 안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임마는 저 방사수 안에 던져. 핵실험 영상 없음.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임마 지능이 빠르게 떨어질 텐데. 야, 여기 가면 머리 안 좋아져. 여기 가면 다시 머리가 좋아지고. 마루타가 모르겠네요. 특전 작전 사령부 또 오네. 야 터지겠다. 불 안 끄냐? 불을 꺼야 되지 않을까? 관제를 지금 3개에서 하고 있는데, 3개에서 관제를 하는데 관제가 완벽하게 되고 있어. 이건 뭔 상황이지? 뭐지 이건? 단 3군데에서 지금 관제를 하는데 관제가 완벽하게 돼. 이번에 들어온 최신 기계의 효과가 대단하구만. 훌륭하네. 맞지도 않고 인간을 생제 실험하는 듯? 원래 이 기지는 이런 곳입니다. 괜찮아 나와. 멀쩡해 멀쩡해. 머리가 아파요? 오케이 머리가 아프단 게? 전기 충격을 가해? 아 좋아, 머리가 아프면 맑고 쾌청한 전기 충격을 해주지. 좋아, 뭐 신건이 나왔구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저기는 그냥 엑스레이 찍는 곳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체가 자꾸 사인다. 오우 멀쩡한가? 다시 한번 넣어봐. 오호 왠지 이상 없나? 다시 한번 넣어봐. 첫 번째 섬이에요. 첫 번째 섬 우리 과학실입니다. 야 그래도 마지막은 안 하네. 레이저 충격기는 준비됐나? 아 죽었어? 레이저 충격기 하다가? 아 그래? 자 세 번째 실험 장소 도착. 넣어버려. 아, 여기는 물리치료실 아니야. 고문장이야. 시작!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죽었니? 살았니? 현재 문제 없어. 어? 죽었나? 어, 살았네? 야, 지능이 0이 됐어. 피복대가 뇌가 없어졌는데. 어, 뇌가 없어져 버렸네요. 어, 뇌가 녹아내렸어. 야, 시체 봐, 하루에 생산되는 시체가 왜 이래 많은 거야? 야, 하루에 지금 생산되는 시체가 숫자가 거의 경이로운 수준인데? 시체 보관실로 늘려야겠다, 여기. 아, 마지막 공간은 그냥 올 시체 보관실로 늘려야겠어. 어, 대단하네요. 막상 만들고 보니까, 어, 대단한데. 여기다 입구를 하나 뚫을까? 여기다 입구를 하나 뚫자. 건설해. 시체 보관소요. 아이, 뭐 넣을 시체 많은데요, 뭐. 넣을 시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만들어 놓죠. 야, 임마 다시 가다. 어, 다음 야가 살아남았으니까 다음 어, 고문을 준비해.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리 훈련생 아들 훈련도 시켜. 어, 훈련생 아들을 훈련을 시켜. 그렇지, 그렇지. 훈련을 시켜놔야지. 어, 그래야 또 유사시 안 틀리지. 어, 또 다른 짓 하다 또 틀리면 곤란해. 허, 돈이 93,000원이 됐다. 빰빠바밤빠바밤빰빰빰. 작전 통지실. 문제 없는가? 예, 문제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좋아, 계속 이대로만 하게. 어, 현재 여기 작전 통지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좋아. 어, 이 정도만 계속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기지요. 어? 그렇네. 야, 집어넣어. 어디서 지금 숙소 안에 있나? 웃기고 있네. 와, 많다 이건. 굉장하네. 다시 그 재건설해야겠네. 자, 다시 재건설하고. 일단 약 갖췄으니까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 생존율 0.1%를 자랑하는 레이저 실험 준비해. 어, 레이저 실험에서 살아나오면은 박수를 쳐주자고. 여긴데 살 수 있을까? 뭐 살건 안 살건 그건 자기 마음이겠지만. 폰 게임입니다. 어, 폰 버전, PC 버전 둘 다 존재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건 어, PC 버전이에요. 어, 휴대폰 게임이긴 한데 어, PC 버전도 어, 지원을 합니다. 어, 레이저실에서 이제 살아나오면은 어, 스카우트 해줄게. 야는 거길 갈아버려. 어, 갈아버려.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친구들 집어넣어야겠다. 폰은 그냥 검색하면 돼요. 어,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 폰은 무료고 어, PC는 유료라는 점. 현재 조직원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와, 대규모 시체 안창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훌륭하군. 어, 이것만 건설이 되면은
좀 편하지. 자, 사령실 들어간 입구를 막아놓고. 자, 이제 꾸며볼까? 자, 갑니다. Object has been ordered. Object purchase order confirmed. 어, 냉장고가 아주 커서 좋네. Object has been ordered. 어, 시체를 아주 그냥 가득 넣을 주겠어. Object purchase order confirmed. Object has been ordered. Object purchase order confirmed. Object has been ordered. 어, 시체를 아주 그냥 가득 넣을 수 있겠네요. Object purchase order confirmed. Object has been ordered. 와, 대형 안치시설이다. Object purchase order. 그래, 악당 기지라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 리몰드의 어, 저장고 수준. 그래, 악당 기지라면 이 정도 저장소는 있어야지. 어, 실험한다. 살았나? 아, 아니네. 레이저 실험 시작! 어. 아직까지 멀쩡하군. 현재까지 문제 없음. 또 해외 아들 저 파병 나왔던 아들이 좀 죽었네. 또 보내? 하나 둘 셋. 아, 죽으면 또 보내면 되지 뭐. 하나 둘 셋. 살았나? 오! 야, 아주 훌륭해. 아, 죽었네. 젠장. 이 실험에는 살 수가 없는 건가? 어, 가끔가다 한두 마리씩 산단 말이야. 아, 이 소리는 거기가 갈리는 소리구만. 우리 본진에 왜 왔니? 하하하하. See you. 모자를 만들어버려. 어, 각종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빨리 들어가서 저 시체 안장시설 개발해. 야, 빨리 돈 벌어와. 돈 없다. 지금 관제시설 완성했지 않나? 완성했네. 빨리 돈 벌어와! 보스! 화장할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어, 버거 패티 인육? 어, 이제 슬슬 어, 유물 털기를 시작합시다. 이제 문제는 없나? 예, 문제 없습니다! Make way for me. 경례해! 이런 건방진 경례를 하지 않다니! 널 태워버리겠다! Pain's on ice, darling. And so are you. 좋아. 이제 충성심이 올라가겠구만. 어, 이게 바로 공포정치? 어, 이것이 바로 공포정치다. 이러면 쓸모없는 보스 빨리빨리 움직여? 비즈니스맨 있어요. 어, 애들 있잖아. 근데 진짜 비즈니스맨 없긴 하다. 아, 너무 없다. 이것도 왜 죽었대? 야, 임마, 다시 가다. 아, 폭염 수술에 성공하셨네. 가다, 야들 또. 야들 뭐야? 도대체 어디에 들어오신 걸까? 야, 여자 군인은 도대체 이곳에 왜 들어온 걸까? 방금 봤어요? 야, 딱 들어오니까 다 일어나는 거.
어, 안 그래도 뭐냐, 군사 병영에 들어오는 건 뭐야? 자살행위, 자살행위. 어, 저 정도의 바보짓은 없었어. 최고인데? 역대 최강인데? 그렇지요. 야, 빨리 여군 잡아갖고 감옥에 넣어라. 어, 감옥에는 어,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없앱시다. 어, 밖에 뭐 병영이 있는데 말라 이걸 해야겠어. 야, 없애. 어차피 무기를 가지고 하면은 방해되니까 없애놔. 없애놓고 어, 조심스럽게야, 조심스럽게. 그래, 니가 뭐 별일만 안 하면은 별일 없어. 어, 집어넣어. 야들은 여기 어딘지 모를 거야. 어, 철저하게 만들어진 최신식 감옥입니다. 어, 그런 기능은 없어요. 들어가! 야, 멍 때리고 있으면 돼. 숙소잼. 야, 숙소에는 언제나 사람이 만원이구나. 누가 보면은 전쟁 영화에서 뭐냐, 주인공이 여주인공 구하는 장면 같지만 어, 실제로는 감옥으로 운송하는 장면입니다. 집어넣어. 그리고 우리 대원 중에서도 와쉣! 이런 정신나간! 예스! 위 아 언더 어택! 쏘라! 어! 사격! 야, 빨리 복귀시켜. 차라리 여기 숙소를 여기다 잡아갖고 야들 대기하게 해놓을까? 야들 여기서 총질하면 바로 일어나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이 중국에 있는 이 간부를 데리고 온 건 실수다. 어, 길 막혔네요. 이게 바로 어, 절대 무적의 벽, 인간 벽. 이건 뭐야? 야, 점마 잡아. 점마 잡아 넣어. 다구리. 어, 국군 장병들이 또 오셨네. 이제 슬슬 유물 사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맨이 8명이나 보내야 되는데, 아니야, 비즈니스맨을 8명이나 보내면 큰일 난다. 이건 뭐지? 아, 이건 연구자 맞나? 아닌데? 이거보다 상위 기술인 것 같은데? 아니, 저거보다 상위 기술이라고? 과학자 4명에다가 비즈니스맨 4명. 아니야, 다른 거. 어, 워커 10명에다가, 워커 4명에다가 가드맨 연락해. 워커만 보내. 현장에는 가드맨 있으니까. 야, 요런 장악이요? 오케이. 어, 대충 수리가 끝난 것 같으니 어, 귀한 작전실 빨리 돈 벌어 왔? 알겠습니다. 나는 왜 작전실 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지? 어, 힘들게 만들어서 그런가? 제일 돈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어, 작전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게임 이름은 방제와요.
진짜 핵이라도 쏠 생각인가 본데? 농담이 아니라 핵이라도 쏠 생각인가 본데? 리듬 타는 작전 실심. 도청! 이상한 손다! 시체 배장소! 시체가 어마어마하구만! 이제 이 친구들 있고 이제 실험을 해볼까? 남자부터 실험을 할까요? 여자부터 실험을 할까요? 여자 군인 둘에다가 남자 임마 중국인가? 중국어 하나. 야는 뭐야? 야는 유럽 쪽 하나네? 유럽 특수부대. 아니 뭐 단체로? 단체로 신문을 해도 되고. 신문 시작! 신문을 시작해라. 미안한데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니들이 탈출이 절대 불가능하다. 아직 슈퍼 에어전트가 안 왔어, 대장들. 밖에는 시체 투성이네. 하긴 뭐 총 들고 덤비다가는 바로 가는 거지. 저마다 멘붕 시키고 세뇌교육 시작해. 여기 호텔에는 근무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일로 계속 오는 거구나. 교육 시작! 추가 파병! 하나 둘 셋! 하이드! 다음에 여기에 몇 명을 보내야 되지? 가면 여섯 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열 명을 보내. 열 명은 당연히 여기서 착출한다. 착출! 자 됐고 여기는 한 명 추가. 자 엑스칼리버를 들고 와라! 사령부가 완벽하니까 성공률이 몇 배나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 고문실이 훌륭하지. 고문 시작! 유물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기지에 그 대장실에 이렇게 놔둡니다. 여기가 이제 대장실이거든요. 보스 집무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스 집무실에 하나씩 놔둬요. 그러니까 보스의 개인적인 뭐냐 사치지 사치. 현재 비상 사태 이상 없습니다. 훈련소 타격 개시. 현재 여기 훈련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워커들을 길러. 좀 더 많은 워커가 필요하다. 돈 신경 쓰지 말고 막 벌어. 빨리빨리 훈련시켜야 돼. 야들 50명, 야들 90명, 야들 30명. 역시 야들은 잘 안 죽는구나. 일단 비즈니스맨 40명. 비즈니스맨을 50명을 올릴까? 좀 중요하긴 하니까. 야들은 너무 잘 죽어. 워커. 워커를 아니 워커 50명. 50명이 적당해. 50명 이상을 올리면은 너무 또 통제하기가 귀찮아지고. 과학자 야단은 천사 죽을 일이 없어. 연구실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미션 성공했나? 오케이! 귀환해! 자 워커하고 가드맨 귀환하고 당연히 가드맨은 현장으로 귀환해야지. 뭘 바란 거야? 60초당 32,000원! 머신건을 보내보라고? 머신건 몇 명이지? 50명 있나? 머신건을 한번 보내볼까? 일단 머신건을 가면은 한 70명까지 양성을 해야겠네? 한 70명까지? 와 사람 많다! 머신건을 10명 10명 땡겨보낼게요. 10명 얼마씩 벌지?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10명 투입! 출동하라!
야, 식당에 사람이 많네. 아, 왜 이래 보기에 좋지? 막 주워 먹네요. 오늘 이거 먹어야지. 왜 이래 귀엽냐? 자, 애들 이제 다 총을 들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네. 함부로 야들이 이제 총질을 하면은 그냥 숙청돼. 농담 아니라 이제 야들이 전부 다 총을 다 들고 있으니까 야들이 함부로 건드리니까 바로 숙청되네 그냥. 야, 가드맨 더 키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 대한민국 여기엔 지금 돈이 되나 건데. 대한민국이 6원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돈 많이 되는 건 아닌데. 뭐 싱글 아들 절로 특파해서 돈을 좀 벌어와야겠다. 여기 미션을 좀 깨야겠어. 이 미션 다 깨면 아마도 이 미션을 다 깨면은 그거 될 텐데. 그거 할 거야 아마 이사를 갈 거야. 다음 섬으로 환실 좀 갔다 올게요. 환실 갔다 오면 훈련하는 장면을 구경하라 깨! 갑시다. 우리 아예 그냥 아무거나 썼? 여기는 국어 방송이 아니야? 뭘 쓰던 자유 마음인데? 와, 돈이 맥스인데? 잠시만, 돈이 거의 맥스로 들어오는데, 잠시만요.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10명 빼고. 10명 투입. 돈이 지금 뭐 미친 듯이 들어오거든요. 뭐야, 이거? 헐. 뭐야, 이거? 전 세계 파병에 보면은 미치겠는데 그냥 돈이. 야, 고작 10명 보냈는데 맥스야. 2만원 최대치를 벌고 있어. 야, 더 빼봐. 야들만 보내도 충분한가?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한 사람도 얼마 번다는 거야 도대체. 집어넣어봐. 얼마 버는 건데. 야, 한 사람당 1200원 버네. 가드맨이 얼마 벌었더라? 가드맨이 800원 했는데 1200원 버네. 미쳤네. 끝내주는데. 그냥 돈을 쏟아지게 버네요. 자, 그러면은 보자. 4명 천, 이게 야들 하면은 12,000원이니까 8, 맞네. 딱 맞네. 야 10명 보내면 딱 맞겠네. 이 정도 사람 필요 없네. 야, 60초당 59,000원 벌어. 일단은 돈을 좀 벌게요. 애들도 훈련을 좀 시킬 겸. 대형 시체저 장소. 이제 야들 몇 명이나 죽이든 상관없어요. 시체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야들을 이제 막 죽여도 됩니다. 막 죽여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주릉분이 여기 적어도 한 200명 이상 들어갈걸요. 사람 죽이면은 한 200명 이상? 그 이상? 아마 그 이상 들어갈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다섯 개니까 여기 30명. 60명, 90명. 120명, 150명, 180명, 210명. 일단 210명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240명 들어가네요. 240명. 특수부대하고 사업, 사업은 사기꾼으로 보냈나?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해서 돈 뜯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쓰레기다 싶다. 아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쓰레기가 아닐까? 일단은 여기 5명 빼고, 야, 가드맨 10명 빼. 10명 빼서 저 밑으로 보내. 특파해. 병력을 특파하라! 병사 특파하고, 미션 바로 시작. 습격 시작. 7분 걸리는데, 깨길 빌리겠습니다. 여긴 가드맨만 보내되네. 야, 지금 해외 출장 나가 있는 모든 가드맨 들어. 저가 떼와 빨리. 온니 절로 다 뛰어가서 떼와. 가드맨 출동. 금괴를 가져와라. 한 번에 깨지, 한 번에. 이건 뭐야? 이것도 가드맨하고 실험자가 필요하네.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연구자야인가? 아, 연구원. 네, 아, 잠시만, 연구원 늘려야겠다. 야, 20명. 또 최대 한계치가. 야, 서플라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서플라이를 짓는다. 자, 서플라이를 짓고, 서플라이를 확장을 해야 되나? 야, 잠만, 잠만, 잠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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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7분 동안 못 버틴다 싶은데, 이거. 경찰이 떴기 때문에 못 버틴다 싶은데. 아, 포기해야 되나? 야, 일단 후퇴, 경찰 갔다, 경찰 갔다, 와. 야, 잠시만. 여기 더 보내야 되나, 애들? 애들 더 특파해야 되나? 될라나? 야,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될 거도 같다.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현재 조직원 260명, 최대 조직원 328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건 뭐야? 어제 베이스에 지금 총은 무장시켰으니까 까불면 쏴버려 그냥. 까불면 쏴도 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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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우리 병력 다 살아있습니다. 이건 깰 것 같고, 일단 이거 깨면은 바로 가드맨들 일로 보내겠다. 역시 돈 들어오는 지역하고 돈이 안 들어오는 지역하고 천지차이가 나네. 우리는 스페이스 나치급의 훈련을 시킵니다. 한국 707 특임대급의 훈련을 시킨다. 우리는 BM 패밀리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패밀리의 영광을! 자, 칠판 두 개 더 설치. 교수원들을 더 뽑아야겠어. 야,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실험 공간이 너무 큰 것 같다, 쓸데없이. 실험장이 쓸데없이 너무 큰 것 같아. 얼마에 남아? 오케이, 무기를 가져가. 아, 그래요? SAS? 전세계 특수부대 중 가장 센 나라가 SAS인가? SAS!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일단은 소화기를 구비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또 무슨 미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짬새 쪘나? 오, 잠깐만. 아니야,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긴장해. 긴장해, 깰 수 있어. 좋아. 깨자. 여기 뭐야? 가드맨이 아주 신명나게 죽어나가는구만. 괜찮아. 좀 죽어도 돼. 또 키우면 돼. 가드맨은 언제든지 키우면 된다. 아, 그린벨이 아니면 델타포스에요. 아, 돈의 힘으로 다 쓸고 댕겨요. 우리도 그런 건가?
부정경찰집. 야들 또 와있네요. 대단하다. 질리지도 않나. 아, 베이스에서 또 누가 깝쳤나 봅니다. 총 맞아 죽었네요.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 어, 대들면 총 맞으니까. 와, 이번에 좀 대규모인데? 어, 들어온다. 어, 들어온다. 야, 불이! 총 쏜다! 여기서 총 쏘면 자살일 텐데. 어, 여기서 총 쏘면 그냥 자살일 텐데. 아니구나! 또! 워커들이 두들겨 맞고 있구나! 야, 카메라 없나? 야, 아군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총원 출동! 자고 있어. 이런 젠장! 야, 지금. 아, 여기 씨! 아가 없구나! 야, 잠만, 여기 근무지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이 근무지에 사람이 없으면 명령을 내려줄 사람이 없어. 어,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 아니, 무슨 근무템 아니지? 어, 처리했네. 일단 처리했어. 어,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어, 항상 희생됩니다. 항상 죽어나가요. 멋있는 것 같아. 어, 좀만 크면은, 어, 죽어. 또 좀만 크면은 죽어. 항상 죽어. 좋아. 빨리 아들 양성해서, 어, 비즈니스계의 이제 상위직들을, 어, 뽑아내자. 우리 비즈, 요, 요는 무조건 사람이 앉아있어야 돼. 큰일 나, 이거. 잘못하면은. 야, 앉아. 니가 앉아있어. 오케이. 아니, 미친 근무를 안 써? 뭐야 이거? 아, 훔쳤다고. 오케이. 수고했어. The Ark of the Covenant was discovered in the mountains of Afghanistan last week, but the relic has been stolen before it could be shipped back to Moscow. Any information about this matter? 여기는 대대군 너. 20초. 아, 깨겠다. 충분히 깨겠다. 됐어. 아, 노란색 버튼 눌러놨어요. 예, 노란색 버튼 눌러놨습니다. 안 그래도 노란색 버튼 눌러서 애들을 무장하라고 지금 시켜놨습니다. 자, 미션 또 깼고, 미션 쉽네. 어, 금방 깨네. 자, 전 세계에서 이제 돈을 뜯어볼까? 이걸 가져와야 되나? 장사하는 놈 8명 휙! 8명 보내고. 아, 시끄러! 이건 뭐야? 이건 일단 과학자고, 과학자 4명. 하나, 둘, 셋, 넷. 일단 가드맨 붙여줄게. 이것도 이거는 뭐냐, 아, 연구원이, 아까 그 연구원이구나. 이건 과학자 4명, 어, 비즈니스맨 4명. 이따가 야들 오면은, 어, 그거 붙여줘야겠다. 그냥 비즈니스맨들을 그냥 해외 파병 보내는 게 맞겠다. 어, 해외 파병은 잘 안 죽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뒤엇! 어,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와, 또 왔다. 크으, 이번엔 뭐야? 이번에는, 어, 중국이네요? 어, AK-47을 들고 이제 잠입을 하고 있네요? 멋지십니다. 아주 멋져요. 어, 이번에는 AK-47을 들고, 어, 저희를 노리고 있네요. 어, 밑에는, 어, 해양착륙부대. 어, 해군 뭐냐, 특수부대가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기지를 포위했네, 아들이. 야, 대대적으로 한번 더 하자, 이건가? 야, 중국 국군 떴습니다. 어, 중국, 어, 중국 부대 떴고요. 이건 또 뭐야? 야, 몇 부대가 쳐들어온 거야, 도대체? 중국 아들이 어지간히 열받았나 본데. 하하, 개판이군.
비상사태! 초원 공격 배치! 초원 공격 배치! 뛰어! 이거 훔쳐왔거든,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훔쳐오니까 중국이 발광을 하네. 정말 발광 다우드가 내가 거의 발광을 해, 발광을. 총원 전투 배치 시켰으니까 뛰어나와 싸울 거예요. 개판 났다. 야, 총도 안 들고 나온 놈들은 뭐야? 야, 중국 작전대 왜 이래 쎄? 미친, 뭐야 이거? 네이비실 미치겠다. 쏴! 미친 네이비실은 뭐야? 어택! 어택! 야, 아직 적군 아직 한 부대 남았어? 해군 특전대 남았다. 이 섬에 적군이 발견되었다. 모든 전투용들은 밖으로 나가서 적들을 제거해라. 비상, 비상. 진지를 모아라. 아이씨, 무슨 특수부대가 뭐 한 뭉태기가 떠. 무슨 한 부대가 드랍을 해.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공격! 왼쪽이 우리 병사들이고 오른쪽이 적군입니다. 쏴라, 쏴! 난리 났다. 야, 또 온다. 야, 또 온다. 야, 또 온다. 미친! 전쟁이야! 비상, 비상. 적군이 도착했다. 모든 전투용을 응사하라. 야, 지금 우리 전투에 몇 명이나 죽었냐? 야, 지금 해외 파병된 아들 다 돌아와야 될 판인데? 야, 간부들은 어디 있는 거야? 뛰어! 난리 났습니다, 이제. 무기고에서 지금 총 끄내고 난리가 났네요. 잠깐만, 막아야 돼. 야, 또 온다. 오른쪽 뭐야, 이거? 이것도 어느 나라야? 중국 국방군 미친! 고! 야, 시체 봐. 기지 근처에 시체가 산더미다. 현재 비상 걸렸습니다. 야는 뭐야? 너 뭐니? 나 왜 차 처음 보지? 우리 쪽 요원인가? 뭐지? 야, 집어넣어. 나 야 처음 봐. 아 보디가드다. 보디가드 맞다 보디가드. 아, 보디가드네. 야, 또 죽었어. 미치겠다 진짜. 방송쟁이 또 죽었어. 저런 미친 방송쟁이를 봤나. 심심하면 죽어. 하이드. 야드로 왜 여기 돼? 아, 이거 들고, 이거 들러오다, 그치?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후퇴한 다음에, 여기 투입하고, 이어서 4명 빼고, 이거 준비해. 아, 이거 또 죽었네. 하나씩 더 붙어. 일단 화이드 한 다음에, 병사 추가 투입해. 이거는, 석상 들고 오는 거. 뭐, 안 와. 하나, 둘, 셋, 넷. 과학자 4명 더 불러. 이건 뭔데? 투입. 병사 7명 빼고, 아 10명 빼고 전마 서포트해. 기지고 바뀌고 개판이구만. 여기도 준비하고 애들 화이드 시켜 풀어. 그러게 말입니다. 방기문 총장이 우리를 지금 작살을 내려고 환장을 한 것 같은데.
방기문 총장님이 베이스가 아주 그냥 삐삐가 풍년이거니 삐삐가 풍년이야. 비즈니스맨은 심심하면 죽거든요 지금. 야 여기 이거 뭐냐 감시탑 누가 없앴냐. 와 전멸된 전멸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진의 병성 얼마나 있지? 기진의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야 되겠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전대원 나가! 야 작전실 병사까지 움직이게 될 줄 몰랐다. 이거는 마지막 방법인데? 미치겠네. 보안 터렛은 설치해놓으면 자들이 다 터져먹어요. 작전실 병력에 있는 모든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진짜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건. 근데 야들이 바보가 돼갖고. 아 잠만 여기 전염병 퍼졌네. 바보병이라고. 야들이 전부 다 바보가 되는 병이에요. 봐 뇌가 없어져갖고 지금 밖으로 못 나오고 있네. 이게 엉켜서 그래. 왠지 애들이 지금 안 싸우고 계속 멍때리고 있다 겠다. 미사일! 쏴! 나이스 샷! 아 진짜 열심히 싸운다. 야 한 발 더 먹여! 빵! 오케이 상황 해제! 아 대충 처리 다 했다. 자 뭐냐 기집 올려도 돌려야지. 기지 온! 작전실 온! 애들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이제 움직여. 아군 피해가 심각하다. 와 워커는 거의 전멸했고 가드맨도 한 20명 죽었고 개판이네. 아주 그냥 개판 중에도 상개판이다. 개판 중에도 좀 멋진 개판이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무기고 총 좀 더 추가해야겠다. 더 추가해서 나와야겠어. 아, 아주 좋은 개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션을 성공했네. 철수해! 아들 몽땅 데리고 철수해라. 여도 이제 탈취 미션 들어가고. 여는 어떻게 됐어? 너도 탈취 미션 시작. 그 대신 조직원 좀 빼갖고 여기 호위 좀 붙여. 야들이 그니까 지금 이거를 너무 많이 훔쳐갖고 야들이 지금 열을 받아가 지금 난리 지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훔치니까 야들 열 받아가 지금 이 거리를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명 전부 다 서포터 붙어라. 지원 부대 들어가고. 이건 어떻게 됐어? 여기는 가드가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보내주지. 가드 도착하면은 바로 미션 시작해. 헬기 온다 헬기 온다. 총이요? 아 총은 당연히 밀 수 없잖아. 아니면 이거 뭐냐 자체 생산하는 거겠죠. 야 가드맨 빼! 여기 왜 가드맨을 집어넣어? 여기도 가드맨 빼고 됐나? 오케이 미션 시작! 전세계에 있는 유물을 한 번에 모아주마. 미친 개판 났다! 이상! 이런 훌륭한 놈들. 야 저거가 이제 또 교통이 막히네. 저거가 또 바보가 됐네요.
방사능 때문에 그런가? 야, 빨리 움직여! 어, 보스가 이제 주변 아들을 버프를 걸어주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방학시간 싸운다고? 하하! 상황해제! 됐다. 이제 기지를 좀 똑바로 돌리자. 나이스. 지금 훈련하는 애들이요.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꾸준하게. 와, 이것도 유물 다 훔치면은 또 전 세계에서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니야? 또 이거를 다 하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니야? 기대가 되네요. 보자. 계속해 봅시다. 현재 악명치가 110, 200 정도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 그래갖고 우리도 특수부대화들을 좀 진압을 해놨어. 또 오네. 이런 미친 무한 스폰을 봤나? 야, 철수 하이드하고 나머지 아들은 여기다 보내. Despite the best efforts of SMASH and the other global defense alliances, world treasures continue to disappear at an alarming rate. 어? 야, 새로운 지구군 열렸다. As the sarcophagus of Bhutan, 야, 카드 보내 될 거야. 카드를 보내서 저 친구들 될 거야.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미션 중이잖아. 곧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선 가겠네요. 오, 스나이퍼! 야, 스나이퍼인데? 이제는 특수부대에서 납치해? 대단하다. 아. We interrupt the broadcast with shocking news. 가드맨하고 머신건 아들 보내갖고 잡아와. Evil organization. The whole world is aware their activities have become. 도착했습니다. 잡아와. But nobody was expecting him to carry out the threat to steal the Eiffel Tower. 이건 뭔데? 이거는 거래하는 아홉 명 필요하네. They have this big laser on their helicopter. They use it to shrink the tower. Then they put it in the helicopter. 이제 새로운 지구군이 계속 나오네. 시끄러. 광고 억수로 시끄럽네. 이제 새로운 직업군들이 계속 나옵니다. 괜찮네요. 이걸로 먹고 살아도 될 듯. 아. 또 미션 하나 깼다. 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도 오, 엘페탑 전세계 유물이란 유물은 다 훔쳐오고 있어. 대박인데? 아니다, 이런거는 이런거는 저 금고가 아니라 보스실에 갖다 놔야지. Excalibur. 엑스칼리벌. 저 얹어 놓고. 엑스칼리버. 누구든지 한 번쯤은 뽑아보고 싶게 생겼네요. 미션 완수했나? 오케이, 철수한다. 철수해서 돈 좀 많이 주는 대로 보내. 야는 뭐야? 이건 뭐지? 아, 이제 석상을 모아야 돼. 워커가 이제 또 바쁘겠네. 지금 난리 났죠, 저만들. 지금 전 세계 막 석상이 털리고 있는데. 개판이죠. 조직원들 그리고 더 양성시켜야겠네. 하나, 둘, 셋. 미션은 특수부대 빨리 납치해. 야, 화끈하게 뽑아! 이건 뭐야? 워커? 오케이, 워커 10명 투입. 또 다른 준비를 하자고. 석상. 석상.